네,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미증 씨는 제2의 SVB로 지목된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 진정에 반등했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 전거래일 장 후반부로 갈수록 힘을 내주면서 보합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우리 시장 어떤 흐름 가져갈지 또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릴지 전일 수급을 통해서 힌트 함께 얻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매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상에서 외국인들은 2차전지 관련주를 많이 담았네요. 가장 먼저 포스코 케미칼을 많이 담았고요. 밑으로는 삼성 SDI까지도 담았습니다. 일단 우리 국내 배터리 3사들은 하이니켈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케미칼이 저렴한 LFP 양극재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전거래 포스코 케미칼이 급등하면서 주가는 11%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주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 쪽으로도 외국인주에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TSMC와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격돌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쪽에서 삼성전자를 많이 담았네요. 이어서 LG 생활건강입니다. 주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종목이죠. 전거래일도 주가는 하락하면서 5%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쪽으로도 외국인들이 담았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SM의 경영권 관련해서 하이브와 대격돌을 펼친 바가 있었죠. 전거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담으면서 주가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일단 가장 먼저 SK하이닉스를 많이 담았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많이 담았는데요. 로봇과 시스템 반도체 기대감에 삼성전자를 많이 담았다면 기관 쪽에서는 SK하이닉스를 많이 담았습니다.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전거래 포스코 케미칼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대규모 양극재 납품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던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LG 화학으로도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또 LG 쪽으로도 기관 쪽에서 담았는데요. 주가는 상속 분쟁 모멘텀 속에서 주가가 상승 중인 종목이죠. LG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도 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9만 원대로 주가는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기관도 마찬가지로 카카오 쪽으로도 수급이 이어졌네요. 이어서 코스피상에서 매도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상에서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많이 담았지만 외국인들은 매도 물량을 많이 내놨는데요. 1분기 어닝쇼크가 예상된 종목이죠. SK하이닉스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계속해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도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오늘 주주총회가 예정된 종목인데요. 최근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순매도하고 있는 종목이죠. 전거래일도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한 가운데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LG 쪽으로도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기관은 많이 담았지만 외국인들은 매도 물량을 내놨고요. 기아가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탄탄한 판매 실적 호조에 주가는 견조한 모습인데요. 전거래일은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내놓은 가운데 주가는 약간은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신한지주가 오랜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SVB 사태와 CS 충격에 은행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죠. 전거래 신한지주로도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출회하면서 주가는 약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 쪽에서는 일단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밑으로는 삼성 SDI 쪽으로도 매도 물량을 출회했고요. 정유 관련주 두 종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오일인데요. 글로벌 은행들의 위기에 국제유가도 70달러가 붕괴된 가운데 전거래일 정유주 쪽은 전거래일 정유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이 두 종목을 많이 팔았습니다.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했네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도 포스코 홀딩스를 많이 팔았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상에서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상 특징주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LFP 양극재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리튬 인산철 양극재는 저가형 배터리로 그동안은 중국 쪽에서 많이 생산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가격 경쟁력적인 강점 때문에 향후 보급형 전기차 시장에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배터리 3사도 최근 LFP 시장 진출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수급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코스닥시장에서 일단 외국인들은 엔터주를 많이 담았네요. SM과 JF 엔터테인먼트 차례대로 담은 가운데 이 두 종목은 모두 다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SNS텍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용인 투자 결정 소식에 전거래 반도체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는데요. SNS텍으로도 외국인들이 담은 가운데 주가는 13%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관련주 LNF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차례대로 이름 올렸는데요. 최근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주총 시즌이 개막한 상황이죠. 주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락 중인 가운데 전거래를 외국인들이 담으면서 주가는 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 LNF를 많이 담았고요. 아프리카TV가 오랜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트위치 한국철수 가능성에 반사익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외국인 쪽에서는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전거래일은 기관 쪽에서도 아프리카TV를 많이 담았네요. 이어서 삼성전자 투자발 훈풍을 타고 종목이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원익 IPS 그리고 동진세미캠, 반도체 소부장 두 종목이 이름을 올렸고요. 로봇 관련주 뉴로메카 쪽으로도 기관이 담은 가운데 주가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룹주를 많이 팔았습니다. 최근 가팔랐던 상승에 비해서는 전거래일은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 보였고요. 밑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삼성전자발 훈풍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거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을 출했네요. 밑으로는 엠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 SDS의 피인수 소식에 연일 초강세를 이어가는 종목이죠. 전거래일도 주가는 25%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폐배터리 관련주 성일하이텍입니다. 전거래일은 차익실험 매물을 초래하면서 주가는 약간 하락하는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도 마찬가지로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를 많이 팔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매도 물량을 출회했고요. 엔터 관련주 두 종목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으로도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이어서 제휴 쪽으로도 기관이 매도 물량을 내놨는데요. 이 제휴가 2차전지 소재 관련 사업 부각으로 최근 주가가 상승 중인 가운데 전거래일로 주가는 9%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특징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또다시 추가로 매입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피인수 가능성에 외국인들이 매도세에도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가장 먼저 오늘은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또 이어서 미국의 2월 산업생산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오펙의 중간 경제 전망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